새로워진 7세대 골프의 주행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말 너무 어렵게 지어놨어.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네. 근데 뭐 대충은 이렇게 뭐 주행하는 모드를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모드 버튼이라고 네. 기어 복력돼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네 가지 모드가 딱 나타나요. 네, 드라이빙 스포트 에코, 모드 셀렉션. 네. 노멀 스포츠 에코 인디비주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노멀로면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주행할 때 쓰는 보통 평상시 주행이고 네.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아무래도 차가 좀 더 힘을 내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에코는 나는 무조건 연비지 높여야 돼. 연료 소모하기 싫어할 때 에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 입맞게 조절하는 게 인디비주얼 버튼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저희는 지금 에코 버튼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 모드로 딱. 네. 에코 모드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계속 시동이 꺼져요. 네. 공회전을 좀 없애주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차가 정차했을 때 엔진 시동을 딱 꺼주면서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소비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 딱 꺼졌죠? 네. 네. 왜 이러냐면 에어컨 온도가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더 찬바람이 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에어컨 기능을 확 낮추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대신 엔진 시동을 계속 꺼주는 거죠. 네. 연료 효율성을 높인 골프, 연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고속주행 성능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좋은데 비해서요. 대신 시내주행 승차감은 조금 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승차감이 편안하진 않아요. 시내와 고속도로를 번갈아 달리며 골프의 주행 성능을 몸으로 느껴봤는데요. 과연 석 기자는 골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막 아래위로 흔들림이 좀 좋죠. 그리고 이렇게 좌석을 급하게 바꿔도 그렇게 불안감이 들지 않아요. 네. 이 정도 크기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들 수 있는 속도거든요. 거기다가 옛날보다 100kg이 가벼워지면서 좌우 몸놀림, 앞뒤 가속력,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 이런 것까지 조금씩 다 개선이 된 것 같아요.